미스터왕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아주 영화에서도 되게 유명한 무술이고 누구나 말하면 알만한 무술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태극권입니다. 네, 여러분들 태극권 아시죠? 네. 뭐 태극권에도 여러 가지 종류의 태극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태극권은 진식 태극권입니다. 네, 특히 오늘 만나보실 백상원 사범님은 그 태극권 중에서도 그 경기가 있어요. 태극권 경기. 그걸 이제 추수라고 하는데 추수에 아주 고수로 알고 있거든요. 자, 오늘 무척 기대가 되는데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그러면 한번 그 진식 태극권 고수님을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외무관 같은 경우는 특섬역 8번 출구에서요. 고방한 데 없이 오다 이제 횡단보도 나오는데 그 길 건너서 SK주유소 가로질러 이 주유소를 통과하면 삼거리 있어요. 그럼 유가치라는 식당 지하 1층에 있습니다. 정말 이게 고수가 숨어있는 듯한 약간 그런 분위기거든요. 기적 때문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특섬 수범이요. 알려줄 때도 먼저 몸으로 알려주고 이해를 해서 먼저 할 수 있어야지 알려주지 그렇지 않으면은 회원분들에게 자상하게 연구도 많이 하시고 아주 만족하게 잘 수련받고 있습니다. 항상 SNS에서만 뵙다가 반갑습니다. 안 오더라도 되죠? 네, 그럼요. 네. 검. 저기 그 말로 봤던 태극검. 네, 영화에서 자주 봤던 네, 그런 검. 네. 이 양면도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건 많이 봤는데. 용건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네. 이 용건은 어떻게? 용 같은 경우는 주로 대기 위주고. 네네. 검은 주로 찌르기 위주인데. 네네. 검은 상대적으로 저 도보다 약하다 보니까. 네네. 변화를 좀 많이 필요하고요. 아. 고 같은 경우는 단순한. 이게 본이에요? 곧? 본인데요. 네네. 태극권에서 본이라는 말보다 주로 간이라는 말입니다. 간. 오늘 너무 기대가 됩니다. 선생님, 그러면 제가 여기서 수련할 때 있는 수련복을 좀 입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저희 도장 같은 경우는 수련복이 딱 정해져 있긴 하나요? 그럼 수련복 없이 그냥. 네. 제가 좀 편한 옷으로 탈의를 하고 본격적으로 관장님께 한번 태극권 수련 지도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수련복을 입고 이 태극권 도관에 딱 들어서니까 제가 영화에서 봤던 잘하시네요. 태극권은 네. 복잡해 보여도 딱 핵심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요? 네. 네. 첫째가 방송, 두 번째가 전사, 세 번째가 주수. 이 세 개라고 이해하세요. 잠시만요. 네. 방송, 네. 전사, 주수. 네, 맞습니다. 근데 방송은 그 브로드캐스트. 방송이 기초이자 근본적인 거거든요. 네. 방송이 무슨 말이냐면 이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필요한 형태는 유지하는데 예를 들어 무술하시는 분들이 이런 자세를 한다면 이 형태는 최대한 유지를 하되 그 나머지는 최대한 불필요한 힘들을 받는 그 방송을 이해하는 그 첫걸음으로 참장이라는 걸 쓰죠. 참장. 예. 한번 네. 제가 이렇게 팔을 이렇게 쭉 펴볼게요. 네. 황영사님께서 이걸 두 손으로 올려보세요. 네. 저는 힘으로 네네. 팔을 쫙 펴고 선생님께서는 이걸 힘으로 누르는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일단 순수한 힘으로 한번 해볼게요. 네. 제가 눌러볼게요. 제가 또 그래서 상체 힘은 좋기 때문에 네. 둘, 셋. 제가 힘이 세도 네네. 선생님보다 압도적으로 힘이 세지 않으면 선생님이 내린 힘만큼 내려오게 돼 있어요. 네네네네. 근데 제가 이거 방법을 약간 바꿔볼게요. 네네. 더 세게 하셔도 돼요. 네. 오케이. 네, 됐습니다. 오, 다르죠. 네. 예. 요건 물론 예.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지? 아, 이거 지극히 상식적인 거예요. 이게 지금 카메라에 잘 안 담겨서 힘을 안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네,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제 손가락하고 보면 제가 진짜로 지금 최대한 힘을 써서 하는데도 아까랑 너무 달라요. 네, 다시 한 번 부탁드릴게요. 네, 자. 네, 그럼 촬영감독님, 제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좀 잘 좀 잡아주세요. 막 손까지 빨개질 정도로 하는데도, 네. 네, 계속. 이게 당겨는지 모르겠어요. 아까랑 정말 너무 달라요. 네. 아, 물론, 근데 저보다 더 힘이, 이거보다 훨씬 세면 저도 이게 구부러질 수 있어요. 네. 네. 아무래도 저도 이제 사람이고, 저도 이제 몸에 한계가 있는데. 네. 그런데, 아까보다 훨씬 효율적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팔을 구부리게 하는 거에 대해서 펴지는 힘만이 아니라 이 팔을 피는데 방해되는 힘까지 다 쓰게 돼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네. 네. 사람 몸이 이게 보면은 이 유기체예요. 감각을 힘을 빼면 이 감각에 대해 민감해지는데 오는 힘에 대해서 이 몸이 자동적으로 필요한 그 뻗친 힘만 쓰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거기에 저는 의식적으로 뻗는 그 의념만 맞으면 이 몸이 자동으로 거기에 맞춰 효율적으로 진행돼요. 네. 술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으니까. 네. 힘을 내려면 동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 동력을 배우는 기초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사라는 것이거든요. 그 감길 전자에 실사자, 실이 이렇게 감기는 것처럼 꼬이는 것을 얘기해요. 네. 버트 스트레이트도. 쫙 비튼 걸 통해서 네네. 하체에서 오는 힘이 이 회전을 통해서 이렇게 손까지 도달을 하잖아요. 네네. 그런 원리가 이 태극권도 있어요. 근데 이 태극권 전사랑 이 다른 무술의 전사랑 차이가 뭐냐면 태극권은 이 방송이라든가 이 참장에서 만들어진 이 입체적 구조가 깨지지 않는 범위에서 들어가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구조가 있다 치면 이렇게 깨져서 이런 입체적 구조가 다 깨지면 안 돼요. 이 구조가 유지된 상태에서 이렇게 미세하게 돌아가요. 가져오는데 이걸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이 감각으로 움직여야 돼요. 건강적 차원에서는요 흔히 명상 같은 거 보면은 마음챙김 혹은 알아차림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태극권이 그런 명상적 요소를 좀 캐치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동작이 느리다 보니까 이걸 동작을 빨리 딱 하다 보면은 아 내가 뭘 하지라는 것도 인지를 못하는데 느리다 보면 아 내 체중이 일로 가는구나 펼치는구나 어디가 붙는구나 이렇게 계속 알아갈 수가 있어요. 수수는 혼자서는 지켜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외력이 방해되거나 타인의 방해가 들어갔을 때는 온전히 지켜지기가 힘들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개인 연습을 한 책을 수수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한번 손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원래 정식은 이렇게 두 번 돌리고 네. 이쪽으로도 두 번 돌리고 이제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네. 시작보다 바로 확 이렇게 들어오기 좀 하는데 네. 그냥 여기서 끼어서 편하신 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네. 네. 자, 여보세요? 네.
Thank you.